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140부터 200까지 메르세데스 노버프 때 한 150만, 140만 대고요. 풀버프 때는 150만 정도 됩니다. 그렇고요. 템은 덱 7%짜리 연금술사의 반지, 엔젤릭 블레스 9% 실버 블라썸링, 9% 덱 추억 60짜리 골든 글로버, 무기 앱솔레서 듀얼 보호권 17성, 위대한 벨룸의 공 15% 에디 6% 데미지 3%, 2추업의 올테도프르의 덱 25, 부가초 힘 54의 15% 안작자리였고요. 신발은 12성 덱 9%의 덱 12, 48초 레인저 팬츠는 덱 12%, 52초 상의는 60초업의 덱 9%, 눈장식은 12%의 5에 21, 뭉추기는 4에 33초업의 12%, 9%의 힙 덱 12, 60초업의 04, 하프 24%, 블랙메탈 9%, 82초업의 덱 9%, 60초업의 덱 9%, 무한의 마법화살 데미지 9%였습니다. 부가적으로는 펫 024, 30, 24였습니다. 그렇구요. 그리고 초반 중간 단계는 덱 30%짜리 다크골드윙 캡이 있었구요. 함버로스는 덱 15%, 망토는 덱 9%. 이건 그렇습니다. 요 정도인가요? 그리고 유니온은 현재 6489입니다. 그런 상태구요. 선정. 잠시만요. 이건가? 140부터 157까지. 커닝타워 커피 머신. 한방이었습니다. 157부터 180까지. 지구방위 본부 180부터 190까지 레벨 좀 여러개 갔는데 법할보 그리고 마지막에 한 대가 잠깐만 고열했다. 여기 갔던 이유가 버닝이 10단계였어요. 다른 데는 버닝이 되게 낮았고, 그래서 여기서 190까지 했고요. 192 그리고 190부터 192까지 기계무덕 4, 여기가 제일 무난하더라고. 그다음에 193부터 200까지 뭘 썼습니까? 상하차를 썼지요. 서울길 역시 서울길이다. 경험치는 경험치더라고요. 많이 썼더라고. 난이도 그래도 쉬운 편이라 그래야겠죠. 왜냐, 원킬이 되었기 때문이죠.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, 두 번째로는 경보 등 모든 것이 좋았다. 그렇습니다. 이것으로 메르세데스 206성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정정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